아, 나 사우나 왔냐 지금? 와. 뭐 아트박스라는 데가 있어요. 오늘 액세서리도 팔고. 저 버스킹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나도 못 봤어요. 아트박스가 한국에 있는 아트박스랑 뭐 같은 데인지 모르겠는데. 어, 건배? 한국 술 같은데? 그냥 아무도 제가 살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먹으면 되나봐요. 자, 이걸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로 매운맛으로 해가지고 두 개 맥주 한 잔하고 가려고요. 매운맛으로 한 꼬치당 100바트. 자, 좀 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100바트인데 뭐 생선살이랑 새우 조그만 거 들어가고 뭐 오징어도 들어가고 한 하나로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조금 가격대가 그게 막 싸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저녁에 좀 맥주 한잔 생각날 때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어딥니까. 맥주 하이네켄도 한 잔. 많이 맵진 않네요. 생선살은 이렇게 많이 구웠다는 느낌보다는 찐 느낌? 되게 부드럽네요. 아, 좀 매운 거로 한다 그랬는데 많이 맵지 않아요. 맞아. 버스킹 하는 거 노래 들으면서 먹으니까 또 이제 기분이 좀 사네. 놀러 온 거 같네 진짜. 혼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혼자 술을 먹는 걸 영상으로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 왜 혼자 드시냐 뭐 이제 아니면 정말 좀 나쁜 경우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선 전혀 누구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고요. 혼자 오셔가지고 혼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밖에서 이렇게 혼술하고 싶으셨던 분들, 한국에서 또 눈치 보면서 못 드셨던 분들은 그냥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놀러 오시면 그냥 마음껏 혼자 그냥 혼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먹어볼까요? 술이 조금 남아갖고. 스파이시? Yes. Yeah. This one please.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매울지. 소스도 찍어 올린 다음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맵다. 엄청 높은 매운맛을 해달라 했거든요. 오. 아. 아, 근데 맛있어요. 맛있게 매워요. 오. 아, 매운데 또 땡겨. 아, 미치겠네. 아, 이 고추가 지금 되게 매운 것 같아요. 아. 와. 와, 땀 엄청나네. 매워가지고. 쏴서. 어우, 땀 봐. 아. 자, 이번엔 태국식 바베큐 치킨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에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를 먹으라고 줬는데 이거에 이걸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오마. 오. 이게 그 태국식 족발 먹었을 때도 이 약간 비슷한 간장 향을 좀 느꼈는데. 아, 나 사우나 왔냐 지금? 와. 아, 매운데 계속 들어가. 아. 여기 이거 혹시 드셔보실 분은 매운맛을 더 많이 원하신다 그러면 더 맵게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 더 맵게 해주거든요. 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더 맵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 잘못하다 진짜 혼나겠네. 아. 태국 매운맛 절대 얍잡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와.
저도 나름대로 실비김치 뭐 청양고추 이런 거 매운 거 잘 먹는데 어, 절대 얍잡아 보면 매운 맛이 아닙니다. 지금 땀 흘리면서 이거 먹으면서 하 불고 있으니까 여기 태국 직원분 옆에서 빵 터진 거예요. 직접 보고 대놓고 웃지 못하고 예.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잘게 그 채썬 채소를 새콤하고 매운 그 소스에 또 묻혀주는데 우리 한식에서도 무, 그 무 해가지고 초 해가지고 뭐 묻혀주는 거 그런 것처럼 거부감 없이 잘 들어가네요. 아삭하면서 매콤한 게 아. 고추는 근데 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매워요. 아. 화장실에 쓰려면 5바트 내야 되나보나. 아. 5바트? 예스. 그 화장실에 쓰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네. 어, 맥주에 매운 음식 맛있게 좀 잘 먹고 네, 가네요. 아, 잠이 안 와가지고 간단히 여기 그쵸 촬영할 거 있나 해가지고 나와봤는데 와 이렇게 좀 지금 시간이 입구 시간으로 한 12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뭐 문 여는 것도 많고 뭐 음식 하는 것도 많고 아 역시 관광도시답게 좀 늦은 시간까지 이런 데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맛있게 잘 먹고 또 좀 기분 좋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좋다.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 확실히 보니까. 이런 또 뭐 즐길거리나 먹거리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좀 다채롭게 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놀러 올 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